SBS 녹색 희망. 안녕하세요. 남규리입니다. 해마다 치솟는 기름값에 많은 운전자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는데요.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? 바로 급출발, 급가속, 급제동의 나쁜 운전 습관을 한 사람당 하루 평균 10회씩만 줄여도 연간 30여만 원이나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연료비 몇 배 이상의 값어치만큼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. 환경도 보호하고 내 지갑에 새는 돈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운전 습관 꼭 기억하세요. 지금까지 남규리였습니다. 녹색 희망, 더 나은 지구 환경, 한국 수력원자력과 함께합니다.